마라바 메이드 인 아랍 과자들을 먹어볼 건데요. 평소에 과자 많이 드세요? 아, 네. 과자 진짜 좋아해요. 달달한 과자. 초콜릿 묻어있는 과자가 되게 좋아요. 저는 짭짤한 거 제일 좋아해요. 어떤 과자가 제일 먼저 좀 눈에 들어와요? 저기요. 초콜릿? 짭짤한 거. 레이크 딜라이트. 전 이거요. 나이스. 저는 원산지가 UAE. 아, 두바이. 에. 에이. 아. 빼빼로운 거. 와, 엄청 달다. 겉에도 초콜릿이고 안에도 초콜릿. 안에도 초콜릿이야. 진짜 대체형이에요. 팔면 사먹을 것 같아. 근데 달달한 거 맛있을까? 진짜 짭짤한 거 맛있겠다. 표지가 밤에 들어. 나이스. 이 향신료랑 라임이 들어간 거 같거든요. 과자 도시구나. 이것도 UAE. 빨리 먹어야지. 일단 뭐. 어때요? 시큼한 맛이 엄청 올라와. 그러니까 고춧가루에다 식초 뿌린 느낌이야.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건 맛있는데? 나는 별로야. 처음엔 살짝 신기 오거든요. 뒤에 약간 매콤함 나와가지고 약간 샤워크림만 나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 파는 과자 중에 오감자라고 했는데요. 네.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과자가 쉬어가지고 진짜 완전 한국의 과자랑은 진짜 완전 딴 맛이야. 근데 한국인한테는 별로 인기가 없을 만. 한국에 들어온 다음에 많이 팔리진 않지 않을까. 근데 먹다 보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도 먹다 보니까 좀 중독되는 맛이야. 이게 향신료의 힘인 것 같아. 처음 맞췄을 때 좀 당황했거든. 근데 지금은 약간 맛있는데. 짭짤한 거 먹었으니까 매운 거. 이거는 요르단 과자예요. 괜찮은데? 한국도 살짝 매콤한 것 같아. 뭐라 그러지? 신당국도 그쵸. 이즈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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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매콤하다. 끝맛이 확 올라오네. 처음엔 매콤한데 끝이 완전 쉬워요. 일단 둘이 또 고추하고 라임 들어있어서 맛이 비슷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느낌. 대체적으로 아랍 과자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듯한 그런 향신료 맛이나 이런 게 향이 되게 많이 나요. 후추 같은 그런 맛이. 맞아. 맛이. 맞아. 우리나라 매운맛이랑 다른가요? 김치 맛도 나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는 파프리카 맛이고 하나는 케찹 맛이거든요? 케찹. 파프리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에요. 아 진짜요? 내가 편식을 진짜 많이 해. 진짜 감자튀김에 케찹 냄새. 완전 감자튀김에 케찹 냄새. 진짜로 맥도날드 케찹 냄새. 파프리카부터. 조금 먹어서. 이즈밀라. 파프리카가 맛있구나. 느끼시는데. 그냥 약간 감자 맛있는 감자튀김. 맞아. 파프리카라고 써져 있긴 한데 딱히 파프리카 맛이 나는 건 아니에요. 고소한 감자튀김? 조금 더 고소해. 그냥 감자튀김. 맛있는데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되게 가볍게 먹기 좋은 맛. 계속 집어먹을 것 같아. 맞아 맞아. 케찹 먹어보자. 지민아. 케찹 먹어. 진짜 딱 그 너가 생각하는 맛이야. 그 감자튀김 케찹?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파프리카가 맛있는 것 같아. 야, 더 고소한 느낌이고 가볍게 먹기 좋은 거. 맞아. 난 내가 파프리카 좋아하는지 처음 알았어. 근데 우리나라에는 케찹이 들어간 과자가 있나요? 야채타임에 케찹이 안에 들어있대요. 케찹 찍어 먹으라. 찍어 먹으라. 아랍에서는 케찹만 과자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되게 없잖아요.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신기하다. 근데 이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브랜드가 잘 만드는데. 거기 요르단 브랜드예요. 역시 요르단. 근데 이거 못 따라간다. 이거 못 따라가. 아니, 초콜릿은 그냥 맛있어. 이게 압도적 승이야. 이거는 쿠웨이트 잔이고요. 쿠웨이트에서 엄청 유명한 과자예요. 약간 치즈 맛 나요. 치즈. 맞아. 진짜 뭔가 좀 연한 치즈가 또 늘어나요. 부드러운 거. 그치구나. 이거 먹으면 맛있네. 그 동그란 걸로 알아. 동그란 걸로. 동그란 치즈볼. 쿠웨이트에서 인기가 많은 이유가 있네. 이것도 가볍게 집어먹기 좋은 맛. 되게 고소하고 살짝 짭짤하면서도 맛있는 것 같아요. 과자들 다 맛있는데? 응. 싸가지고 가야 돼. 네, 가져가세요. 짜고 담백하고 짜고 있으면 달달한 것도
이제 달려간다. 코코넛 초코랑 코코넛인 거 생각보다 못한 줄 알았어. 이거 맛있어 보여. 그것도 UAE산입니다. 폴리스 맛있을 수밖에 없어. 맞아, 이게 맛없으면 안 되지. 근데 코코넛 때문에 약간 취향이 갈릴 수도 있어. 먹어보자. 이스멜라 이스멜라 완전 맛있어. 나 이거 완전 맛있는데? 콜리 안에 이렇게 코코넛이 들어가 있는지 전혀 몰랐거든. 그냥 코코넛 향이 나는 줄 알았어. 아 근데 아삭아삭하니 맛있다. 그러니까 식감이 있다고 코코넛하고 잘 섞였어. 어, 식감이 맛있다. 신의 식감이 있어. 식감이 있어. 우리나라에 이런 초콜릿 있는 거 보셨어요? 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쵸? 여기 막 부드러운 거 있어도 아삭아삭한 건 전혀. 아랍에는 초콜릿 안에 코코넛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나 코코넛 들어간 초콜릿은 처음 봤어. 이거 돈 내고 사 먹을 의향 있어요? 이거 이건 진짜 확실 있어요. 저도 아랍에서 코코넛 초콜릿 처음 먹었을 때 진짜 너무 신세계였어요. 마늘빵인가요? 어 사우디 아라비아 산이에요. Saudi Arabia. Cheese and herb. Olive and oregano. 우리나라에 없는 스타일이죠? 오레가노가 뭐예요? 오레가노 향신료의 일종이에요. 아 확실히 향신료를 진짜 맛있습니다. 튀긴 냄새. 고소한 향 나는 것 같아. 과자 향? 그러니까 치즈 향은 딱 좋아요. 치즈 향이 좀 나긴 한다. 가까이 봤어. 아 그렇네. 이스미엘라 어때요? 엄청 거룩해. 양파 맛있어. 치즈 맛 살짝 느껴지는데 네 맛있어. 허브 맛은 나나요? 허브 맛은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아랍이 진짜 다양하게 먹는 거거든요. 약간 디저트의 진심인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네. 디저트가 진짜 너무 다양해서 와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살고 싶다고? 여기 대한민국인데? 아랍에? 와 버디비 앤 오르가노 한번 먹어봅시다. 어 이거는 되게 향신료가 되게 강해 진짜. 아, 그치? 엄청 강해. 약간 신향. 진짜네. 진짜 신량이 많이 난다. 아랍의 또 특징이 올리브를 되게 많이 먹어요. 우리나라 김치라고 보시면 돼요. 아 어, 진짜요? 네. 올리브 향이 난다. 스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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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향신료는 되게 강한데 딱 먹어보면은 그냥 고소한 맛. 막 엄청 강하지 않아 맛이. 근데 향신료가 끝맛이 확 밀려와. 확실히. 어. 신맛이 확실히 있어. 첫 맛은 살짝 올리브향 나는 것 같거든요. 응. 근데 끝에 신맛이 막 끝. 끝에 그리고 진짜 향신료 향이 엄청 온다. 그냥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 스타일이야? 아, 내 스타일은 아닌데. 근데 나는 확실히 이게 치즈가 좀 더 맛있는 것 같아. 치즈가 맛있는 것 같아. 허브도 맛있어요. 이거는 향신료가 너무 강해가지고. 그 올리브도 우리가 평소에 접해볼 수 없으니까 약간 어색하고 그런 것 때문에 치즈가 좀 더 맛있어요. 특이하다. 특이한 맛이다. 맞아 맞아. 이거? 그거는 아랍 과자는 아니에요. 어. 멕시코 거거든요? 근데 아랍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아, 네.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면 향신료 진짜 강하겠는데? 라임이 살짝 들어가 있어. 어쩔 수 없어. 라임이 들어가 있어. 신기하겠습니다. 우와! 신냄새 나. 냄새는 딱 안 나는데. 야 근데 이게 생긴 게 완전 생긴 거 약간 감자튀 말하는 듯한 느낌? 우말레이. 아 우말레이. 우말레이랑 똑같이 생겼어. 약간 한번 먹어보자. 오. 우와. 처음 띵. 우와. 와 이거. 야 단수. 우와. 그냥 단수가 확 와 이거 진짜 시다. 여기 있는 과자 중에서 이게 진짜 시 같아. 이게 제일 시 같아. 확실히 아랍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 이거. 그걸 어떻게 먹는지 아세요? 빵에다가 아까 먹은 빵 있잖아요. 거기다가 치즈나 요거트 같은 거 발라서 이 과자를 싸서 먹어요. 그러면 괜찮겠다. 아, 그럼 이거 근데 이게 혼자 맛이 너무 세가지고 네. 따로 먹기에는 진짜 맛이 너무 강해서. 아랍 사람들이 어떤 거 좋아하는지 약간 느낌 오죠? 어, 파가 진짜 살짝 센 맛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죠? 뭐인 것 같아요? 샤워크림.
그쵸? 맞죠? 맞아 맞아요. 그리고 자아타르라고 아랍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그런 향신료 중에 하나인데 그 향신료가 들어간 과자예요. 네. 향신료 향인데 후추 같은 향도 살짝 후추. 오 진짜 후추만 나. 아 후추 향 되게 많이 나. 와 이거 향신료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나 좀만 열어보려면. 아니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향신료인데 맛있습니다. 시지 않고. 이건 신맛은 없다. 별로 없다 신맛은. 어 생각보다 향신료 맛이 막 강하진 않은데? 아 살짝 크래커에 향신료 살짝 뿌린 느낌? 근데 일반 크래커에 근데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집에 있으면 먹을 것 같아. 그러면은 각자 최애 원픽을 한번 뽑아볼까요? 이게 코코넛 초콜릿밥? 이게 진짜 맛있었어요. 왜냐면은 한국에는 코코넛으로 만든 과자가 없는데 네. 처음 먹어봐서 되게 이색적인데도 맛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파프리카? 네 파프리카. 파프리카 완전 싫어하거든요. 네. 근데 얘는 완전 꼬소해 나면서 진짜 맛있어요. 아 맛있어요? 이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무난하게 네. 계속 멋이 있는 맛이 들어가고 네. 진짜 맛있어요. 각자 다 다른 브랜드를 했네요. 우영구는 UAE, 훈민구는 요르단, 그리고 범식구는 쿠웨이트. 아랍 과자 오늘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랍 과자가 진짜 저 생각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친근한 과자들이 참 많아가지고 네. 저 좋았어요. 저는 약간 평소에 접해볼 수 없는 과자들이잖아요 이런 게. 그쵸. 토마토 케첩 맛이라던가 이런 거. 네. 그래서 이거 평소에 접해볼 수 없는 과자를 먹어서 맛있었어요. 어 다행입니다. 과자들은 다 구멍구멍 다 비슷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향신료가 들어간 과자를 먹어보니까 와 진짜 세상에 많은 과자들이 있구나 생각했어요. 해지스 마사라마